옥의 두께에 따라서 힘을 일정하게 조절해가며 부드럽게 밀어주는 것 또한 달인만이 할 수 있는 30년 노하우의 기술. 달인만의 기술로 크기도 일정하고 균열도 없이 잘 다듬어진 옥. 뭐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충 어째 한 뭐 2,500개, 한 2,000개, 2,500개 정도 해요. 이게 날이 굉장히 날카로워 보여요. 아유, 그럼요. 네. 쇠도 밀만 잘라지는데요. 수도 잘리죠. 그럼요. 재단기 칼날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두동강 나버린 캔은 와, 정말 날카롭네요. 예? 예. 순식간에 잘려요. 예, 금방 잘리죠. 이런 예. 예. 또다시 재단기 앞에 앉은 달인. 일정 크기의 사각형으로 재단한 옥을 쌓아놓더니 하나하나 다듬기 시작하는데 양손에 옥을 하나씩 쥐고서 재단기 칼날에 옥의 각을 자른다. 손톱보다도 작은 사각형 옥을 재단기 칼날에 다듬는 달인. 작업할 때마다 재단기 칼날을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이 정말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귀각을 8각을 지금 하나 둘 셋인데 8개 각을 죽인 거예요. 그냥 사각형을 가지고 네. 기계에다 넣으면은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귀각을 죽이면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기계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과정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손가락을 벨 수도 있는 달인의 작업. 재단기 앞에서도 강심장인 달인의 섬세한 재단 기술 한번 살펴볼까요? 중지를 지지대 삼아서 옥을 고정시키고 엄지와 검지로 옥을 한 면씩 돌려주며 각을 다듬는데 하루에 무려 이 팔각형 다듬기만 16,000번을 한다고 한다. 이게 가는 기계예요. 네? 가는 이게 가는 기계예요. 이렇게 넣어요. 반질반질한 옥구슬을 만들기 위해선 기계에 넣고 갈아줘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샌드가루라고요? 네. 이게 넣어야 갈아줄 거 아닙니까? 쇳가루와 물을 넣고 한 시간씩 여러 번 갈아내면은 푸른빛 고운 옥구슬이 완성된다. 빛깔 한번 참 곱네. 동그랗고 예쁜 옥구슬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각을 재단기로 잘라줘야 한다는 달인. 이 작업을 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언뜻 보면 그 대충 막 자르는 것 같지만은 일정한 크기대로 고르게 잘라야 균일한 크기의 옷구슬을 만들 수 있다는 달인. 보니까 굉장히 빨리 자르세요. 예. 그냥 뭐 막 자르시는 건가요? 아유, 정사각으로 자르죠. 아, 전부 다 10mm예요. 다 10mm예요. 또 재봅니다. 아, 재보세요. 10mm예요.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제작진. 기다리고 기다렸던 생활의 달인 미션. 3mm 가능할까요? 3mm요? 손가락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4mm의 좁은 간격. 근데 정말 손톱의 반의 반의 반만한 크기로 옥을 재단하는 달인. 날카로운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면서도 할 건 다 하시네.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와, 진짜 작네요. 예. 아무튼 10mm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예, 비교해보세요. 또 확인해 보시려고요? 네. 아니, 확인해 보셔야죠. 3mm 확인합니다. 예. 10mm에 이어서 4mm도 맞을 것인가? 그 결과는? 맞네요, 3mm.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아유, 달인, 의심해서 미안해요. 의심했는데, 아, 3mm가 되는데요? 예. 어쨌든, 달인 미션 성공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동료들도 떠나면서 이제는 혼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달인. 그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거 아니면 내가 뭐 죽는다 이런 마음가짐을 했기 때문에 뭐 꾸준히 이어나갔지만 지금 누가 그래요? 뭐 알바하기도 힘들어하는데 근데 이런 일 같은 건 사실 누가 봐도 좀 위험스럽고 그렇잖아요. 좀 힘들고.